맛있죠? 바로 간식 케첩. 여러분 타코야키 아시죠? 일본에 가면은 동글동글한 문화빵을 보셨을 텐데 그게 바로 타코야키예요. 오늘은 저희가 타코야키를 만들 건데 닌니는 가로쪽 타코야키를 만들고 저는 진짜 일본식 타코야키를 만들 거예요. 누가 더 맛있게 만드는지 저희 둘이서 대결할 거니까 한번 지켜주세요. 기대해 주세요. 간식 케첩. 스타트! 이제 간이 재료들 소개해주세요! 이거는 타코야키 반죽 가루, 그리고 이거는 가쓰오부시 가루, 이것도 가루고요. 그리고 이거는 가다랭이. 이거 생선을 말린 거예요. 생선을 말랐다고? 응, 이거는 근데 맛있어. 그리고 이거는 절인 마늘과 생강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문어, 그리고 계란, 그리고 이거는 튀김가루예요. 이 튀김가루는 과자 맛이 나요. 먹어볼까요? 나도 먹어볼래. 그리고 이거는 맨 마지막에 넣는 파. 제가 파를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틀을 소개해드릴게요. 이거는 무거운 쇠로 만든 건데요. 그리고 요거는 타코야키 알갱이를 잘 돌리는 송곳. 이제 본격적으로 타코야키를 만들어 볼게요. 린니야, 이거 언니가 뭔가가 망칠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아? 안 망칠 내가 더 맛있을 거야. 이제 거의 다 저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가쓰오부시 가루와 카레가루를 넣어줄게요. 절인 생강과 마늘을 넣어줄게요. 냄새 완전 좋아요. 이 판에다가 기름을 두르고 반죽을 넣어볼게요. 근데 이 판은 너무 뜨겁기 때문에 부모님 도움을 살짝 받을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이 한 숟가락씩 반죽을 이 안에다가 넣어줄게요. 이 소리 들리시죠? 맛있는 타코야키가 나올 것 같아요. 자, 이제 문어를 하나씩 넣어줄게요. 근데 이렇게 기름이 많이 튀기니까 조심해요. 그 다음에 위를 덮어줘요. 이게 어떻게 동그라미가 될까요? 짜잔! 송곳이에요! 근데 이거는 날카로우니까 조심해서 돌려줘요. 자, 이렇게 흠집을 내요. 보이세요? 우와, 신기해요. 우와. 자, 이제부터 익을 때까지 살살살살 돌려줄게요. 살짝. 이렇게 타코야키가 완성되었어요. 이제 토핑을 예쁘게 한번 해볼게요. 이건 타코야키 소스예요. 저 이거 처음 봤을 때는 간장인 줄 알았어요. 파를 넣으면 느끼함이 없어져요. 그냥 다 넣을게요.
거야 그냥 살아있는 게 들어갔어요. 자, 타코야키 완성! 니니가 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제가 만들 거는 가루국이에요.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시작! 응원 많이 해주세요. 자, 이건 아까보다 더 비슷한 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붕어빵 가루인가 봐요. 이것도 붕어빵 가루고요. 이것도 다 붕어빵 가루예요. 자, 여기다가 이 가루를 부어볼게요. 전 맨날 실패했거든요. 여기다가 물을 넣을게요. 여기. 이번엔 잘 되라. 좀 맛있어요. 동그란 틀에 이걸 넣어줄게요. 첫 번째, 네 번째. 짜잔! 이렇게 다 됐어요. 자, 그러면 문어 다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이 틀에 또 이걸 한번 넣어줄게요. 우선, 우와! 핑크로 변했어요! 예쁜 핑크. 냄새 나나요? 완전 좋아요. 이것만큼은 좀 좋아요. 짜잔! 이렇게 문어 다리가 다 완성됐어요. 이게 완성 될까요? 좀 이상한 모양이 됐지만요. 이거 마요네즈래요. 보이시나요? 이제 가루가 되고 있어요.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구워볼게요. 다시 전자레인지에 넣어주겠습니다. 이건 타코야키 소스 같아요. 한번 넣어볼게요. 됐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숟가락으로 넣어줄게요. 이거를 이 뒤집개로 한번 지어볼게요. 꼭 찍어서. 짜잔! 항상 모양이 이렇게 동그랗지만 좀 파이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거 해줄게요. 이 소스. 자, 이제 마요네즈입니다. 좀 어려울 것 같지도 하지만. 이게 뭐야? 먹을 수 있어? 그거 마요네즈야. 나한테 상대가 안 돼. 나 좀 먹어봐야 돼. 먹자! 이 뭐야, 뭐지? 맛있어? 응, 잘 먹을래. 응? 타코야키는 거의 비슷한 맛이 나요. 있을 건 다 있어요. 엄청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댓글에 누가 더 맛있을 것 같은지 적어서 올려주세요. 그래도 저하고 니니하고 동정 사실 똑같이 맛있어요. 오늘 너무 맛있었어요. 여러분들도 타코야키 집에서 맛있게 만들어서 먹어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이거 너무 맛있는 거 아니야? 우리 내일은 뭐 하고 놀까? 가는 일을 많이 구독해주세요.